그래서 이렇게 12 지지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돼요. 그리고 12 천간이나 지지나 마찬가지로 중간 어느 자가 이렇게 딱 떴을 때 그 글씨에서 순행 역행이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갈 정도로 숙달을 시켜야 됩니다. 숙달. 그것이 안 되면 앞으로 그 공부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그 애우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그 천간과 지지가 서로 교환해서 활용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천간이 이렇게 10개가 있으면 이 천간과 지지가 서로 교환해서 쓸 수가 있어요. 이걸 갖다가 이제 간지호통이다. 간지교류에서 쓴다.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 간지호통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게 갑은 인하고 같은 거예요. 을은 묘, 병은 사, 정은 오, 무는 또 사, 기는 오, 경은 신, 신은 유, 임은 해, 개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천간에 갑이 있으면 지지에 인이 있으면 같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같은. 천간에 을이 있는데 지지에 묘가 있으면 이것도 같은 뜻이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병사정오고 무기는 지지의 진토나 술토나 미토나 축토가 아니라 천간에 무가 있으면 지지의 사하고 같은 기와 오는 같은 거로 가요. 그러면 기하고 또 정하고 같은 거로 보고 무와 병을 같은 거로 보고 또 사와 기 이렇게 무기나 병정사오는 요거를 같은 글자로 보면 되네. 같은 글자. 예를 들어서 갑이 아버지면 지지에 인이 있으면 인도 아버지고 을이 마누라면 지지에 있는 묘도 또 마누라고 이렇게 같은 거로 본다. 그래서 이거를 천간과 지지가 서로 상호 교류해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은 여러분들이 간지호통이라고 하는데 이걸 간지호통. 천간과 지지를 서로 교환했을 수 있다는 거, 교환해서. 교류해서 활용할 수 있다. 같이 본다. 이런 뜻에서 여러분들이 요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천간과 지지에 그 양이 있고 음이 있어요. 그래서 같은 목이라도 양이 있고 음이 있듯이 이 천간과 지지에 음양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 같은 목이라도 갑은 양이고 을은 음이고 병은 양이고 정은 음이고 무는 양이고 기는 음이고 경은 양이고 신은 음이고 지지도 인은 양이고 묘는 음이고 사는 원래는 음이지만 양이로 본다. 또 오는 음이로 원래는 양이지만 음이로 본다. 이런 식으로 이 천간과 지지의 음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60갑자라고 그러죠. 60갑자. 60갑자에 대해서 알아보면 그
천간이 양이면 지지도 양이고 천간이 음이면 지지도 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간과 지지 음양오행에 양과 음을 여러분들이 그 분류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특히 지지에서는 여기서 자는데 지지에서는 토가 천간은 토가 몇 개입니까? 두 개죠. 근데 지지에서는 토가 몇 개입니까? 각 계절마다 하나씩 있어요. 계절마다 하나씩 있기 때문에 진, 술, 충, 미가 있는데 진술은 양토고 충미는 음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간과 지지도 이렇게 음양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서 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런 것들은 무조건 암기해야 돼, 암기. 그래서 천간과 지지의 상호 교류하는 방법과 천간과 지지의 음양을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오행의 상생 상극입니다. 상생 상극. 그래서 오행에는 우리가 오행이다 그러면 뭐를 얘기하냐면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다섯 개죠? 그래서 이 다섯 개를 갖다가 우리가 오행이다 이렇게 한대. 그 오행에는 서로 생하는 게 있고 오행 간에 서로 극하는 게 있어요. 오행 간에는 생관계가 있고 극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알 필요가 없어요. 오행 뭐 이 오행의 생극 이런 거 몰라도라도 모르더라도 무조건 암기해야 돼. 모르더라도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그냥 외우세요. 왜 목이 화를 생하는지 이런 얘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그렇게만 외우면 안 되고 이 중에서 아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갑을 병정 무기경신인게 외울 때 뭐 기가 오면 기경신인게 기무정병을 갑 순행 역행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암기하듯이 이 생관계도 수가 있으면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나와야 돼. 그냥 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이 중에서 어느 것이 있더라도 아 처음에 목이 있어. 그럼 목생화. 이렇게.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금이 있어. 아,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토생금. 이런 식으로 이 생관계가 자정적으로 내 뭐 입에서 그냥 머릿속에서 암기하지 않아도 그냥 입에서 자동으로 튀어나올 수 있도록. 그 구구단 외우듯이 이걸 머릿속에서 계속 여러분들이 숙달시켜, 숙달. 초급자들은 명략에 지금 처음 입문하는 분들은 3개월 동안 매일 하세요. 매일. 아침 저녁. 아침 저녁은 매일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금 이렇게 생관계를 이 생관계를 매일 입에서 아주 자동으로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터넣을 수 있을 때까지 숙달을 하세요. 숙달.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게끔 이 생관계 다음은 이제 극관계인데 극관계. 이거는 목극토, 토극수, 수극화, 화극금, 금극목. 극관계입니다.
목극토, 토극수, 수국화, 화극금, 금극목. 이렇게 극관계를 매일 또 이것도 숙달하세요. 그래서 수가 나오면 수국화, 금, 금극목, 목극토, 화극금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내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요거를 암기를 해요. 그래서 이 오행의 생극관계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암기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다가 육친을 집어넣으면 이게 저 이 나자를 쓰면 요거는 인성, 요게 비겁. 비겁격자는 나와 형제를 의미하니까 비겁. 그러니까 아, 비겁을 아로 나아자다 써서 나를 하면. 그 다음에 요거는 식상. 요거는 재성. 요거는 관성. 그래서 요것도 아까 목국토, 토국수, 목생아, 화생토 하듯이 인생아, 아생식, 식생제, 재생관, 관생인 요렇게 외우시고 극도 맞으면 목국토 하듯이 인극식, 식국관, 관극아, 아극제, 재극인 요런 식으로 요것도 매일 여기에 육친을 넣어서 여러분들이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안다고 해서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아, 저거 뭐 저거 아는데 이렇게 나 이거 뭐 아는데 뭐 여러분들 아마 한 번만 하면 인생아 아생식 그거 아는데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를. 사주를 보고 목이 있고 토가 있어. 이게 극관계구나. 바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성이 있는데 식상이 있으면 인극식당하네. 이렇게 사주를 보고 인성이 있고 식상이 있으면 이건 인극식당하는 사주구나 하고 바로 여러분들이 알려면 이와 같이 그 오행에 아니면 육친의 생극관계를 매일 암기해야 돼. 적어도 3개월 동안은 계속하세요. 계속. 그래야만이 여러분들 몸에 완전히 인입해서 이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구구단식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은 좀 쉬었다가 합충형천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